오랜만에 후르크가 돌아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르꾸.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후르꾸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후르꾸 후르꾸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푸르크. 푸르크. 그렇죠. 푸르크라고 얘기하죠. 푸르크. Furch. Welcome to Furged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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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예전에 뭐 레드 시리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예. 레드 시리즈 말고도 이제 뭐 그린이랑 옐로우에서도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2021년도에 스쿼드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리뷰를 했었고요. 그때 옐로우만 지금 모아놨어요. 그때 옐로우 GCCR 있죠. 시더탑이었던 모델. 네. 78점 스쿼드 높게 나왔죠. 명호 씨는 밤하늘의 별, 저는 우아미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SR 스프루스 탑이었죠. 요게 79점. 은하수 별가로 스키장 재설기. 허라라라는 이 배음이 하이가 워낙에 이제 또 후르크의 그 구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뽐뿌를 줬었던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디자인도 사운드도 좀 더 그렇죠. 다크합니다. 색깔 자체가 그죠? 그렇죠. 이게 왜 다크하냐? 이거는 올 로즈우드 모델이에요. 올 로즈우드. 그래서 상판, 축구판 전부 다 2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일단 외관부터 분위기가 되게 압도적입니다. 약간 좀 나는 좀 심연에서 왔어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여기까지 전부 다 까만색이에요. 네. 시커멓습니다. 2024년 이 올로주드 모델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2021년도에 40주년 기념 한정판 모델로 그 레인보우 시리즈 올로주드 기타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순식간에 완판이 됐고 그래서 그 옐로우 시리즈 올로주드 모델을 이번에 남쇼에서 저희가 갔던 남쇼에서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인디언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도가 높아서 직구판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재질이지만 맞아요. 상판에 올라가면은 사운드가 너무 이제 좀 딱딱하거나 너무 네, 강할까봐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어쿠스틱 기타는 속이 비어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렉 기타에서 솔리드 바디를 통 로즈우드로 사용하면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다가 사운드가 땡땡거려서 예전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좀 시도를 해봤다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뭐 활용도가 뭐 이게 딱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주 뭔가 그 일부러 좀 그런 독특한 사운드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잘 안 쓰게 되는 목재가 전체 로즈우드 바디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좀 유니크한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받아들이는 오픈됐죠.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이 로즈우드 모델들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이 하드우드 상판 특유의 어떤 타이트하고 강한 사운드가 나기는 나는데 로즈우드의 특성 자체가 이제 따뜻한 저음과 그리고 선명한 하이, 뭔가 재료가 많은 레이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더 두드러진다. 그래서 원래도 로즈우드를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게 로즈우드 함량을 훨씬 더 높인 사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묵직하고 좀 어둡습니다. 괜히 다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 여기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배음 자체가 내추럴 컴프레서가 걸린 듯한 느낌으로 지극히 복합적인 하모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후르크의 좀 사운드 특성이 스트럼 딱 했을 때 하이 쪽에 배음이 샤랄랄라 그렇죠. 이런 느낌이면 얘는 딱 쳤을 때 약간 거울이 이렇게 있는 그 난반사되는 방에서 사운드가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뭔가 되게 그 엄청 다채로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되게 전 EQ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배음을 좀 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설명은 좋아요. 확실하게 해봤으니까 스펙 먼저 살펴보고요. 가격 327만원,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22입니다. 2.22kg, 두께는 110, 12플랫 뚫레는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GC죠. GC. 상판은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AA 그레이드, 축구판 역시 동일합니다. 피니쉬는 풀포어 하이글로스 피니쉬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후르크 소프트 V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고토 510 실버 파티나 21:1 기어비의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터스크너트의 새들도 역시 터스크고요. 그리고 스트링은 엘릭서의 포스포 브론즈 나노앱 012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 아니고 45. 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20프렛의 에보니 브릿지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되게 딱딱한 느낌, 딱딱한데 이 따뜻하기도 하고. 그 저는 이제 사운드가 되게 하이가 좀 부족하고 어. 좀 너무 그러니까 머디하거나 이런 어. 걸 생각을 했는데 다크라고 해서. 네. 근데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 맞아요. 로즈우드가 많으니까 하이 쪽이 또 쨍하니 들려 있어요. 근데 이 미들 때 여기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 그 컴프 걸린 것 같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네. 좀 공감이 가네요. 어, 신기하다. 근데 사운드가 확실히 강성이기는 해. 맞아요. 이게 그 피크를 이렇게 타격할 때 줄 맞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탁탁탁 소리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스프루스탑이나 이럴 때는 차카차카차카차카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여기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굉장히 그 파열음이 좀 강력하게 들려요. 네, 강하게 들려요. 좀 다른 스트로크도 좀 들어볼까요? 다른 거 한번 들어보고. 이거 약간 그 그런 거 쳤을 때 사운드가 좀 재밌게 들릴 것 같아요. 팝 뮤트 같은 거 할 때 있죠. 이런 거 할 때 약간 이렇게 소리가 이게 뭐 이걸 뭐라고 하지? 파 이걸 무슨 음이라고 하죠? 탕탕탕 부딪히는 그 파열음, 파열음, 네, 어, 네, 타격음. 그, 네, 타격음이 되게 독특하게 들려요. 네, 맞아요. 약간 이거를 일반적인 기타에서 이걸 재현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013 게이지 줄에다가 어? 1mm 피크로 치면 이런 느낌 날 거 같아요. 맞아. 네. 약간 뚜껑한 네. 그 느낌이죠. 뚜껑한 느낌이요. 네. 요런 거 쳐볼까요? 어때요? 아이 좋습니다. 펀치력이 상당히 네, 강하다. 펀치가 강하다. 펀치력이 그 느낌이요. 좋습니다. 네. 핑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거 영어로 그 티키한 느낌? 뭐 뭐라고 해야죠? 티키? 틱틱한 느낌. 아, 틱 두툼한 예. 느낌이구나. 네. 이게 울림이 이렇게 길게 간다는 느낌보다 내가 좀 강하게 쳐줘야지 소리가 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어쨌든 소리가 좀 머디하고 답답하고 너무 무거울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맞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사운드가 살랑살랑 보드러운 느낌은 아니다. 어, 맞아요. 어, 되게 자기주장 강하고 어. 좀 억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좀 강합니다. 그죠? 좋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뭐 라인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야 이거 소리가 엄청 강한데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 컴프 그죠? 먹은 느낌 그거의 솔로톤에서 좀 확실하게 네, 취하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아카스케로 들려요.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뜨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가 아카스케로 이런 아카스케로 도끼를 품고 치는 느낌. 맞아요. 아, 좋습니다. 이빨 빡 물고. 아, 올로주드도 진짜 매력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떤 장르에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어쨌든 이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이상한 그렇죠. 사운드를 억지로 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뭔가 그 고집이 엄청 센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길을 들였을 때 내 손에 맞게 뭔가 길 들였을 때 명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고집 센 말을 길 들였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고집이 세다라는 느낌에서 어떤 이제 그 만화의 캐릭터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꼬장꼬장한데 또 가만 알고 보면 또 부드러운 면도 있고. 인우 아니에요? 정가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 이름을 얘기하면은 바로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크잖아요. 네. 검은 느낌. 어? 옐로우죠? 생각나서, 네, 해봐요. 그래요? 네, 검은황입니다. 아. 검은황. 검황. 네. 검황입니다. 검황. 네. 그 이 검황은 그 열혈강호 그래 북두신권이 왜 나와 북두신권 네 열혈강호에 등장하는 그 천하 오절 중에 한 명으로 아, 그렇죠. 그 신지가 밖으로 나오는 걸 혼자 그렇죠. 혈혈단신으로 입구에서 막고 맞아요, 있는 검황. 네, 굉장히 꼬장꼬장한 맞아요. 무림 초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검황 검황이 생각나 다크옐로 검황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75.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 75.5 나왔습니다. 확실히 편의성 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범용성이나 이런 활용도 그렇죠. 쪽에서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집 센 말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고집도 좀 세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조금 네. 이제 그 턱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14로 고집 드렸어요. 센 주인이 고집 센 말을 길들여서 유유상종이죠 그냥. 그렇겠죠. 좋아요. 아 그냥 둘이 같이 달려가는 것만 봐도 숨이 턱턱. 예지가이 말 안 듣는 조합이네요. 좋아요. 이렇게 75.5 적당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굉장히 재미있는 기타 예전에 좀 한동안 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카본으로 만든 기타입니다. 카본. 네, 맥퍼슨 기타 세 대가 연속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